AI에 따른 데이터 센터의 증가가 많은 전력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가 많은 전기를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28년까지 대한민국이 소비하는 정도의 전기가 새로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설비 확대는 이를 뒷받침할 원자재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CDA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용량이 1MW가 늘어날 때마다 27톤의 구리가 소비된다고 하는데요. 데이터 센터 내 구리 소비는 전력 인프라와 함께 구리 수요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우라늄 역시 지정학적인 제약으로 공급이 제한되면서 가격이 어느덧 2007년 고점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결국 전력 수요를 뒷받침할 구리와 우라늄 공급이 부족합니다.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류재현이고요. 오늘은 전력 수요가 초래한 수급 변동성이 있는 구리, 우라늄과 관련 종목 전망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I 수학소! 에너지 진행시켜. 둘 다 같은 원자재지만 구리는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설비, 전선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설비를 만드는 주요 재료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데이터 센터 용량 증가로 인해 26년까지 약 110에서 130만 톤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23년 글로벌 구리 소비량의 4에서 5%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24년에서 26년에 연간 구리 소비량은 1.5% 추가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23년 전 세계 구리 소비량은 전년 대비 6.7%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구리 수요 성장률이 평균 2.2%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리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강세를 전망합니다. 이유는 총 3가지인데요. 제련 수수료 급락으로 인한 전기동 공급 확보 차질, 광산업체들의 캐펙스 감소에 따른 동전광 공급 부족, 데이터 센터향 구리 수요 증가입니다. 최근 구리 재고 수준의 상승과 차익 실현으로 인해 구리 가격이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제련 수수료가 높아지지 못한다면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구리 가격이 약세를 보일 수 있더라도요. 현재 계획된 생산량과 신규 원전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호의적인 우라늄 수급 상황이 예상됩니다. 우라늄은 원전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역시 무탄소 전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우라늄의 수요는 계속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이 확대되는 넷제로 시나리오를 가정시 우라늄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글로벌 공급량은 2040년까지 정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급 격차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장기적으로 수요 우위 구도의 지속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AI 수학소! 에너지 진행시켜. 관련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종목인데요. 먼저 구리 시장의 절대강자 프리포트 맥모란과 차별화된 원전 밸류체인 전문업체로 성장 중인 하메코입니다. 먼저 프리포트 맥모란의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인도네시아 광산을 통한 높은 수익성과 원가 경쟁력, 둘째로 세계 1위의 채굴 점유율과 매출액 내 높은 구리 비중입니다. 인도네시아 광산은 맥모란의 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해당 지역은 전 세계에서 생산 비용이 가장 낮다는 장점을 지니는데요. 좌측표를 보시면 인도네시아 지역 광산은 단위당 생산 비용이 단 $0.1 수준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북미, 남미 지역의 비용은 $2 후반대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과 대조되죠. 비용 경쟁력은 2020년부터 도입한 신규 지하 채굴 기술과 금 부산물 덕분인데요. 우측표를 보시면 채굴 방식이 바뀐 2021년부터 단위 비용이 현저히 낮아졌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산 효율 개선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견조한 수익성이 기대됩니다. 둘째로 맥모란은 채굴량 기준 글로벌 1위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매출액에서 구리의 비중 역시 75%로 피어그룹 내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죠. 구리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만큼 전력 투자 확대에 따른 시황호조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수학소! 에너지 진행시켜. 다음으로 카메코의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동종업체 대비 안정적인 우라늄 생산 능력, 두 번째는 원전 설계 기업 웨스팅하우스 인수, 마지막으로 아직 부담스럽지 않은 밸류에이션 수준입니다. 카메코는 대표적인 우라늄 기업으로 총 매출의 83%가 우라늄 사업부에서 창출됩니다. 우라늄 가격의 상승 전망으로 장기 계약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인데 카메코는 안정적인 채굴 역량으로 주요 서방 고객들에게 매력도가 높습니다. 실제로 카메코의 점유율은 2023년 29%로 2021년 저점 대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장기 계약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실적 개선세 역시
가파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메코는 최근 24년부터 28년까지의 판매량 가이던스로 연평균 2,800만 파운드를 제시했습니다. 과거 10개년 평균 대비 75% 정도 확대된 물량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기대됩니다. 카메코는 실제로 2023년 11월 원자로 설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인수하였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최근 2월 영국 고객사로부터 원전 모듈 설치 계약을 따낸 바 있는데요. 전력 수요 확대에 따른 원자력 시황 호황으로 활발한 SMR 수주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적 상승세에 더불어 밸류체인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PBR 3.8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 우라늄 호황기 당시 PBR 6배 수준까지 주가가 올랐던 점을 고려하면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죠. 밸류에이션 개선 모멘텀이 지속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AI 좋았어! 에너지 진행시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리포트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다양한 정보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